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요즘 베란다 텃밭 또 도시 농부하면서 집에서 초록초록 감들 가까이 두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요즘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화분을 키우는데 약간 재미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 농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깨알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정보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출발해보시죠. 렛츠고! 도심 속에서 피어난 푸르른 생명. 도심 한복판에서 도시 농업의 가치를 일깨우고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만의 작은 농장 만들기 대작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소연 리포터가 찾은 이곳은 부산시 스마트팜 시범 운영 1호 농장인데요. 이곳에선 채소 판매는 물론 스마트팜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영 및 설치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겨울 왕국이 아니고 초록 왕국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모든 정보통신을 이용한 식물 재배를 자동으로 생산한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스마트팜. 뭔가 굉장히 스마트한 농장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떠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나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애호하는 버터헤드, 문레드, 이자벨, 바질 등이 있겠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대표님 이거 바로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요거 상추같이 생긴 친구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어머, 햇빛이 없이 자라는데도 그 수분감이나 아삭아삭함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모든 햇빛을 대체하는 식물 성장 LED를 강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항상 잘 크고 있습니다. 어머, 신기하다. 현재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 오면은 우리가 없는 것도 많고 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는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또 사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러면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도시농업 스마트팜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처에 스마트팜 농가를 한번 가보실래요? 오, 좋아요.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이번엔 실제로 스마트팜 설치 컨설팅을 받은 스마트팜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식물 공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텃밭을 하다가 텃밭에서 숙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 힘들고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 농부에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새내기 농부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번에 시작하면서 매달 그 수입률도 높고 또 그래서 은퇴나 이런 분들 또 청년 세대들도 충분히 수익이 높기 때문에 한번 추첨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현 리포터가 찾은 곳은 부산 구서동의 한 가게.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꽃가게인 듯 보이는 이곳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요. 자,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우리 동네 가까이에 있는 꽃집 같기도 하고요. 또 예쁘고 감성적인 화분을 파는 곳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원예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원예 심리상담센터요? 네, 꽃과 맞습니다. 화분과 함께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죠.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재활과 또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또 이렇게 원예 테라피를 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대부분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공기정화식물이라든지 수경재배, 토피어리, 꽃꽂이 등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 발달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데요. 내담자의 특성과 환경을 인지하고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파악해 정서적 성장을 도와줍니다. 아유, 근데 또 이렇게 예쁜 꽃들 보고 예쁜 식물들 보니까 괜히 또 기분이 좋아지긴 하네요, 그쵸? 한동안 또 고민도 많고 일은 또 잘 되고 있는지 애들은 잘 크고 있는지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이고 걱정이 대부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와 함께 원예 테라피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함께할 원예 테라피는 보다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토피어리 액자 화분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토피어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는 심리적으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선은 집중이 안 되는 아동에게서는 집중력을 향상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울감이 많은 분들에게는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테라피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원예 심리 상담사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네, 원예 심리 상담사인 경우는 민간 자격증이고요. 원예 치료사나 원예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를 받으시게 되시면 활동이 가능하시고 학교부터 관공서, 뭐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상담센터 이외에도 실버 쪽 병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만지고 심으며 집중하는 과정을 거치는 원예 테라피. 소연 리포터도 이 순간만큼은 엄마도 리포터도 아닌 나의 역할에 충실해봅니다. 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요. 정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그 시간들이 잠깐 멈춰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상용 원예를 잠깐 벗어나서 직접 즐길 수 있는 원예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도심 속 작은 바다를 꾸밀 수 있는 물고기와 수초 전문의 수족관 매장을 찾았는데요. 색다르고 감성 있는 나만의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습니다. 와, 이번에 제가 온 곳은 열대우림 정글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화분들이나 어항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있는 이것들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앞에 보이시는 것들은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제품들인데 테라리움이란 건 일반 화분이랑 변형돼서 유리 용기에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라든지 실내 어디든지 편하게 두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곳에선 나만의 테라리움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아, 친구 오늘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밌고 예뻤고 아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내부 벽면을 가득 장식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와, 이번에는요. 벽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인가요? 앞에 보이는 것은 수직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어항을 통해서 스마트 타이머를 이용해 물이 자동으로 관수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수직정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시공이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정화 식물들로 이용해서 천연 공기 정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모터가 이용하는 전기는 정말 최소한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아, 맞아요. 화분 물 주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사실 이렇게 늘어놓는 것도 굉장히 보기에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인테리어 효과에 편리함까지 갖춰있네요. 네, 오늘은 도심 속에서 푸르른 자연을 한껏 한번 즐겨봤습니다. 다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농작물 기르기라든지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보다 스마트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워 마시고 도시농부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피어난 자연, 많은 사람들에게 한 발짝 가깝게 다가온 도시농부의 꿈. 여러분도 도시농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